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유튜브 클릭해주세요. 요거 진짜 제가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네요. 요렇게. 오늘은 제가 밍크 요거 조끼거든요. 밍크 조끼를 품줄임하고 기장줄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장이 이렇게 앞으로 너무나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요 표시한 만큼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와기선에서 여기 품을 이렇게 한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요거를 뜯어볼게요. 밍크를 여기를 요만큼 이렇게 뜯어줍니다. 요 양쪽을 다 요쪽에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뜯어줘서 이제 뒤집어 볼 거예요. 여기 안쪽을.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접착식을 다 붙여놔갖고 잘 터지지 않고 더 좋게 해놨네요. 업그레이드 시켜놨네요. 여기를 다 접착식으로 다 붙여놨네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한 1인치 정도만 여기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악기장을 이렇게 쳐줄 거예요. 중간중간 여기 도매를 해놔서 요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요렇게 이제 제가 요렇게 해서 한번 박아 볼게요. 여기 기장을 제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기장을 기장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와기품을 한번 줄여볼 거예요. 이렇게 와기 품을 이렇게 줄였거든요.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잘라줘야지 이게 털이 안 잘리거든요. 가위로 자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요털 종류 같은 거는 가위로 자르면 안 되고, 면도칼로 이렇게. 근데 가죽을 굉장히 두껍게 밀어서 옷은 좀 튼튼할 것 같네요, 얘가.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무스탕이나 밍크나 이런 것들은 가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칼로 이렇게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시접 정리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털도 안 상하고 수선엔 티도 안 나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이제 면도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요렇게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와기선. 이제 와기선이 이제 다 분리가 됐으니까 안감을 또
요만큼 또 줄여줘야지요. 안감을 요만큼씩 이렇게 줄여줘야지요. 또다 했으니까 기장 쪽을 또 잘라줘야지. 이렇게 이제 요렇게 됐거든요. 요 칼로 재단을 하면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털을 좀 요렇게 해서 털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빼주면 이제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빼줘야 하기 때문에 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위로 하면 얘네들이 싹둑싹둑 잘리잖아요. 그래서 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죠. 이제 다 잘랐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빼기가 힘드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이거 삑져 주던 거거든요. 근데 아주 유용하게 여기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수선에 표시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송곳으로 빼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한 번씩 쓱쓱 문질러주면 싹싹 이렇게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했으니까 얘를 여기를 한쪽을 박고 창구멍만 놔두고 요쪽이를 박아서 뒤집어야죠. 요쪽이를 박아서 이제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쪽이를 한쪽을 이렇게 합봉을 할 거예요. 안감이랑 몸판이랑. 이제 안감이랑 몸판이랑 요 합봉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합봉을 했으니까 요쪽 창구멍으로 이제 얘를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 봅시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여기 창구멍을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털이라 또 여기다 이렇게 장구멍 내니까 또 편하긴 하네요. 여기다 이렇게 장구멍을 이렇게 합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창구멍 박은 자국이 이렇게 실밥이 이렇게 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요 감쪽 같죠? 표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박았어도 이제 수선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이제 이걸 한번 철들을 한번 이렇게 씻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걸 줄이놓으니까 훨씬 이쁘네요. 여기 모양이 요렇게 요렇게 밍크 조끼 수선이 요렇게 끝났습니다. 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빗어주니까 훨 낫네요. 이렇게 이렇게 선이 옷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